혈관나이 극복을 위해 건강 프로젝트에 참가한 탤런트 김영자 씨. 혈관의 적, 중성지방을 물리치기 위해 만보 걷기에 도전한 그녀. 과연 그 땀나는 도전의 결과는? 살리마리아 아이돌 보랴, 운동하기 힘들다는 박정혜 씨. 그녀를 위해 준비한 비장의 카드.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육아 운동부터 살림하며 할 수 있는 운동까지 대한민국 엄마들을 위한 틈새 운동법이 공개됩니다. 왕년의 건강미인 김영자 씨가 혈관 나이를 줄이기 위해 나섰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식사.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혈관 나이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생활습관 등 총 19가지 항목을 분석해 산출되는데요. 김영자 씨는 지난 프로젝트를 통해 혈관 나이가 3살 어려졌습니다. 하지만 고지혈증의 원인이라는 중성지방 수치는 그대로였는데요. 자, 프로젝트 5주차의 목표는 바로 중성지방 관리. 운동을 병행하면서 식이조절을 하게 되면은 중성지방을 낮춤으로써 혈관 나이를 개선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중성지방과의 한판 승부,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쏟아지는 햇살에 잠을 깬 김영자 씨. 졸린 눈 부비면서도 깨자마자 하나 둘 하나 둘 간단한 다리 운동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몸을 일으켜 무언가를 꺼내는데요. 바로 혈압계입니다. 혈관 나이가 줄어 혈압 재는 맛을 알게 된 김영자 씨. 어느덧 혈압은 건강한 수준에 접어들었는데요.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아휴,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그래도 먹는 게 낫겠지. 먹자, 먹어. 많이 좋아졌다곤 하지만 혈압약의 도움 없이는 현재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끊고 싶지. 약 먹고 싶은 사람은 어떻겠어. 끊고 싶은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 왜냐면요, 잘하겠다, 한 번 잘못했는데 쓰러졌다는 소리를 들을 적에 약은 그래도 먹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아직까지도 갖고 있어요. 며칠 뒤 김영자 씨를 다시 찾았습니다. 평소라면 거실에서 쉬고 있을 시간. 근데 어디 가셨지? 응? 아, 여기 계시네요. 선생님, 뭐 하세요? 아이고, 깜짝이야. 아유, 왜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해? 나 지금 운동 가려고 그래요. 아, 운동이요? 그 운동 가시는 걱정이 아닌 것 같은데? 내 친구는 쇼핑을 하면서 운동을 한대요. 그래서 나는 쇼핑은 못하고 저기 뭐야, 오늘 박람회 한다 그래서 박람회 가갖고 5,000보라도 한번 걸어보려고 지금 내가 여기 만보기를 갖다가 켜놨어. 여기다가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였더니 그래도 300번 걸었네. 얘들아, 엄마 5,000보 걷고 올게. 운동하고 올게. 응? 5,000걸음이란 목표를 세운 김영자 씨. 자, 그렇다면 5,000걸음은 대체 어느 정도 운동이 되는 걸까요? 김영자 씨의 평균 보호폭은 약 59cm. 5,000보를 걸으면 약 3km, 150kcal의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500m 둘레의 박람회장을 6바퀴 돌아야 하는데요. 그렇게 박람회장에서 쇼핑 겸 운동을 시작한 김영자 씨.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물건을 하나 구입합니다. 짐이 하나씩 늘면 걷기가 더 힘들어지실 텐데. 밤에 오서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번 쓱 보다가 마음에 든다 싶으면 사고 또 사고 또 삽니다. 짐이 늘어도 발걸음은 지칠 줄 모르는데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다른 거보다도 일단 내가 재미가 있으니까 재미없으면 운동을 안 하게 되는데 보면 재미. 그러면서 이 운동하니까 아유 별 가고 다 했네. 5천 걸음을 목표로 시작한 쇼핑 겸 운동. 슬슬 힘들 법도 한데 드디어 만보기를 확인하시는군요. 여보세요? 그게 아니라 저 전화 온 거였구나. 난 또. 먼저 알았구나. 그렇게 1시간 반 동안 박람회장을 여기저기 누비고 다닌 김영자 씨. 4천. 지금 한 2시간 걸었나요? 2시간 안 됐죠? 2시간 안 됐어. 2시간 안 됐어. 무거운 좀 들어줘. 이거 무거워서. 근데 되게 싸고 이쁘다. 저기 옷도 있네. 아니 저기 잠깐만요. 선생님? 아직 쇼핑 덜 하셨어요? 많이 사신 것 같은데. 그때 주의를 끈 입간판 하나. 선생님은 옛날에 이렇게 날씬하셨죠? 나? 이거보다 더 날씬했지. 그래가면서. 건강 미인으로 큰 인기를 누렸던 젊은 시절의 김영자 씨. 사인 하나.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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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인기가 아직 살아있네, 살아있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 어르신, 그렇게 좋으세요. 어른부터 아이까지 알아보는 팬들과 인사를 나누고 소통하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그렇게 김영자 씨는 약 2시간 반 동안 박람회장 안에서 걷다 쉬다를 반복하며 쇼핑을 마쳤습니다. 어떠세요? 쇼핑하면서 걸으니까. 재밌어요. 재밌는데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즐거우니까 막 그냥 걷게 되는데. 네, 얼마나 걸었나 볼까? 네, 점검 한번 해볼까요? 점검. 자, 과연 오늘 목표 5천 걸음 걷기에 성공했을까요? 등골이 그냥 땀이 확 나네. 대성공! 쇼핑하며 무려 50분가량의 운동 효과를 얻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흥미를 갖고서 계속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신체 활동이 있다면 신체 활동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혈압을 낮추는 데 큰 효과는 가질 수 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돌아와 김영자 씨는 식사 준비에 한창입니다.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시작한 저염식도 어느덧 꽤 익숙해졌습니다. 저염식을 하면서 식사량도 조금씩 줄고 있는데요. 김영자 씨의 한 끼 섭취 열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씻은 볶음김치 118g, 어묵조림 43g, 멸치볶음 26g, 달걀프라이 43g, 흑미밥 112g. 일일 섭취량은 전부 다 확연히 줄었습니다. 김영자님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드시는 밥량이 한 반 공기에서 3분의 2 공기 정도로 적당한 수준으로 보여지고요. 무조건적으로 섭취량을 줄이기보다는 단백질 섭취 식품인 육류라든지 생선, 두부, 계란, 콩, 멸치 같은 식품들을 적절히 몇 끼니 포함하여서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혈관 나이를 줄이기 위한 그간의 노력들이 돋보이는데요.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누군가 찾아왔는데요. 안녕하세요.
근처에 사는 김영자 씨의 조카입니다. 얘들아 안녕. 안녕 복실이. 오자마자 채소 꾸러미를 풀어놓는데요. 오늘 이모랑요 하이킹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이모가 좀 짜게 먹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좀 슴슴하게 샌드위치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운동하러 날씨도 좋으니까 하이킹 가려고 제가 좀 준비해왔습니다. 능숙하게 채소를 프라이팬에 굽습니다. 어떻게 요리를 잘하세요? 요리를 잘해가지고 요리 감숙하고 뭐 자격도 있다고 그랬지? 예, 거기도 나오고 그랬어. 책에. 그랬었었어요. 월간지에 요리하는 거. 통밀빵에 바질 페스토와 토마토를 깔고 그 위에 가지와 치즈 그리고 양파를 곁들인 저염 샌드위치입니다. 여기에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되는 오렌지와 샐러드를 더하면 도시락 완성. 하이킹 준비 완료. 대신 신고 몇 벌어 해야지? 지난번에 이모 5천 벌 걸었으니까 오늘은 만 벌. 만 벌 걸으려면 땡피트 이거 큰일 났네. 같이 걸으면 할 수 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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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출발. 20여 년 만에 하이킹을 해본다는 김영자 씨. 오늘의 행선지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목장입니다. 여기가 여기네. 응? 여기서부터 지금 쫙 이만큼 걸어야 되는 거네. 산책로가 있구나. 여기 저기 산책로 쭉 걸어갖고 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약 한 시간 정도 걸립니다. 오, 한 시간이요? 네. 그럼 우리 걸음으로는 만 보 정도 걸을 수 있을까? 예, 그 충분히 됩니다. 돼요? 예, 아주 공기도 좋고 하니까요. 네. 천천히 다녀오시면 딱 좋습니다. 자, 영입니다, 영. 봤죠? 만 보를 한 시간 동안 걸을 겁니다, 우리가. 네. 자, 걷자고, 시작! 자! 김영자 씨의 목표는 만 걸음 걷기. 자, 팔도 움직이고. 어우, 나 이거 다리가 시원치 않은데. 걸어봅시다. 스스로 정한 목표지만 의욕과 걱정이 반반입니다. 김영자 씨는 과연 하이킹 코스를 완주할 수 있을까요? 좋아졌는데 옛날에 같으면 10분, 20분 걷고 한 번씩, 20분 걷고 한 번씩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은 뭐 걷던 한데 그래도 아이고, 또 그렇죠. 그래도 또 이제 그러다가 에베레스트 산 등정하신가? 아유 왜 이러나. 얘가 누구 죽일 일 있어. 그건 못하고 슬슬 이렇게. 아무튼 간에 걸어서 다리가 많이 근육도 생기고 좋아졌나 보다.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어. 걸으며 건강하다 걸어서 가자. 하지만 따가운 햇볕 아래 걷는 게 마냥 쉽진 않습니다. 가자 가자. 네. 마리다. 땀난다. 자, 여기 잠깐 쉴까요? 잠깐만. 너무 무겁겠다. 자, 희원네씨 우리 이제 얼마나 걸었나 보자 이모. 응? 이거 봐봐. 보자, 보자, 보자. 과연 지금까지 얼마나 걸어온 걸까요? 봐야지. 오! 우후! 5,281. 응? 조금만 더 걸으면 되겠다. 걸음, 이제 내려가면, 걸음만큼 걸으면 되겠네. 걸음만큼만 가면은 만보 되는 거지. 그러네. 목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조금 더 힘을 내봅니다. 자, 이모. 우리 이제 이 시점에서 한번 파워워킹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파워워킹은 또 뭐냐? 어떻게? 아, 파워워킹. 이왕 걷는 거 정말 파워, 힘을 가지고 걷는. 이렇게 그... 하면 되잖아, 그냥. 아?
여기 봐봐. 이렇게 걷는 거거든. 파워워킹도 정확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양팔을 번갈아 앞뒤로 흔들 때 팔꿈치는 90도를 유지하고 등을 펴고 턱을 끌어당깁니다. 시선은 15m 전방 주시. 발가락 끝으로 땅을 차며 보폭은 키에서 1m를 뺀 정도가 적당합니다. 일반 걷기보다 두 배의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죠. 길게. 여기가 좀 땡기게 길게. 아이고, 야, 야, 야. 그 다음에 여기는 짧게. 엄마, 손발이 쪼까 꼬이시네요. 뭔가 이게 방자가 맞는겨? 하나, 둘, 하나. 그죠? 네, 미국에서 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입니까? 이거 이렇게 꺾어줘야지. 멋지게 파워워킹 하고 싶지만 갈수록 팔다리가 풀려갑니다. 그러니까 파워워킹이야. 저기 일단 오늘은 걷는 데만 집중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거 하면 시원한데 이렇게 가슴을 쫙 펴고 셋 두 사람은 잠시 숨을 돌리며 점심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야채가 풍부한 샌드위치. 그런데 김영자 씨는 조금 지친 탓인지 영 입맛이 없어 보이는데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래도 조카의 음식 솜씨 덕분일까요? 한 입 베어 물자 맛있게 먹기 시작합니다. 커피 한 잔과 잠깐. 그렇게 멋진 풍경을 즐기며 에너지를 재충전한 두 사람. 자, 이제 다시 출발할 때입니다. 가자고. 의욕적으로 걸음을 옮기는 김영자 씨와 조카.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난관에 봉착합니다. 코스 완주를 코앞에 두고 등장한 400m 길이의 언덕 구간인데요. 언덕의 경사는 무려 15도에 달합니다. 저기, 아유, 저기 너무 언덕이다. 아유, 난 못 갈 것 같아. 지금껏 씩씩하게 걸어온 김영자 씨도 아휴, 이번엔 막막한 표정인데요. 자자, 나 잡고 걷자. 하나, 둘.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 이천 보. 헤이! 갈수록 하늘 닦고 신기하구나. 헤이! 조카의 응원을 받으면서 한 걸음씩 언덕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저기 한 10m, 15m, 20m, 15m만 가면 되겠다. 자. 하지만 이내 한계가 찾아옵니다. 마지막. 자요. 노래가 안 나와 이제. 노래? 아, 이모 노래 불러야 되는데. 좋아요. 잘 걷고 있어요. 결국 멈춰버린 김영자 씨. 이대로 포기하는 걸까요? 아우, 힘들다. 힘들어. 업어줄까요? 숨을 가다듬고 다시 걷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씨. 그리고 마침내 최대의 난 코스를 무사히 통과합니다. 아유, 드디어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이게 뭐? 아니야, 지금 한 시간이라 그랬잖아. 근데 우리 지금 몇 시야? 두 시간 반은 걸었다. 아유, 잘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그 아저씨는 말 타고 달려야지 한 시간인가 보지. 최종 검사해야죠. 최종 검사가요? 과연 결과는? 자, 만보. 15,148. 와. 와. 진짜 많이 걸었다 오늘. 아. 이거 봐요, 여기서 꼭. 이모 오늘 밤에는 아주 그냥 푹 잘 자겠다. 자신이 정한 목표를 훌쩍 넘어선 김영자 씨. 젊어져야지.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에서 도전의 즐거움을 찾아낸 김영자 씨. 이렇게 그녀는 더 젊어집니다.